역할을 맡았습니다. 네. 예. 실제 이번 드라마 기획 제작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열연을 하는데 네. 뭐 신입사원 역할 해보니까 어때요? 아이돌 스타가. 일단 맨 처음에는 일반 직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딱딱한 분위기고 좀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현장에서는 되게 부드럽고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역할 자체도 되게 밝고 자신감 많고 한 아이여가지고 네,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삼성 사옥 현장에서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. 네네네. 네. 저희 못 가봤거든요. 네. 직접 가보신 소감이. 아예 TV에서만 보다가 아 진짜 근데 가니까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. 정말 이것도 정말 으리으리하잖아요. 근데 현장 가보니까 삼성 마을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정말 크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근데 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시는 거 제가 그때 5시인가부터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보통 한 7시쯤 되시니까 다들 이제 출근하시는데 아 정말 힘들어 이렇게 약간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마음이 좀 네 그랬습니다. 인터넷에 크게 나겠네요. 가보니까 으리으리하다. 알겠습니다. 으리으리했습니다. 예, 마지막 질문이에요. 내가 미래라면 실제로 미래라면 이제 여기서 남자 룸메이트가 있잖아요. 드라마에서 네. 그죠? 네. 룸메이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룸메이트 남자 룸메이트요? 사실 이 극상은 정말 극이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룸메이트가 강준 씨잖아요. 네. 네. 좀 다른 여성분들은 참 만약에 제가 다른 여성분들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지만 네. 네.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괜한 질문을 말씀 조심하셔야죠. 예. 서강준 씨 질문 드립니다. 예.